제가 경상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방에 가면 예 남자는 고추 떨어진다고 아,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들어주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 조선시대 때부터 이게 성리학 때문에 남자는 주방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궁중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남자분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오히려 유교적 문화니까 남자가 하겠죠. 예? 요리는 여자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리가 여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이게 육체적 노동이 주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요. 그 요리는 남자가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대리용 숙주 이런.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이게 보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약간 의학적인 지식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또. 근데 제가 TV를 보거나 이러면 임금님한테 바치는 음식은 막 상궁들이 와가지고 막 전부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서로 거고요. 암투를 막 벌이면서 내가 바치겠다 막 이러고 하는데 궁중에 있는 메인 요리를 하신 분은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 유명한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의궤도 있었지만 또 뭐그 선조 때 있었던 선묘조, 제제, 경수연도라는 그림 같은 보면은요. 실제로 조찬서 차려지고 거기에서 요리든 대리운숙수나 이런 조리장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다 남성이고요. 우리는 그 상궁이나 나인들은요,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르거나 보조 역할이니까 그 우리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잖아요. 실명에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의녀로 나오는 의녀로 나오는 거죠. 음식도 나르고 의술도 했던 의녀로 나오긴 하지만 되게 타고난 의녀로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조선사의 모습은 남성이 주방장, 조리사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궁녀들, 궁녀들은 이 보조조 역할 이걸 담당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 남자 주방장 직책이 있어요? 그 대령숙수라고. 대령숙수 많이 들어봤네요. 대령한다 해서 대령 숙수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령 중령 대령. 교수님 너무 제 담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이 이제 궁중 요리 남녀의 이 비율도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 출퇴근을 하는 수락한 사람들한테 출입증을 발급한 기록이 있고요. 이 기록에 따르면 남자가 376명, 그리고 여자가 겨우 12명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수락한 남녀의 비율이 14대 1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더 많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